세스 메터리얼은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는 채널러인 세스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세스는 현재의 나이기도 하고 앞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전체적 자아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죽음을 맞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는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정지되고 결국 죽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화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계절 이상의 존재이고 여러분 스스로 계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에 형성된 영적 분위기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삶을 다 끝낸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느껴보세요. 생명력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느낌을 즐기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자신이 에너지를 투사해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투사하는 것을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기쁨의 의미입니다. 신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운명은 자신의 손안에 있죠. 현생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다음 생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신이나 사회 혹은 부모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태어날 환경과 자신의 발전에 최고의 도움이 될 도전 과제들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무의식적이고도 자연스럽게 물리적 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현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작용을 일으키는 집단 관념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변 환경을 만들며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사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관념을 생각해내고 물질화하는 법, 즉 관념의 건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는 관념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차원적 사물로 투사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물질화된 생각인 것입니다. 존재는 비물질적이며 근본적인 불멸의 자아입니다. 이는 다른 존재들과 에너지 차원에서 교신하죠. 거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전체 자아의 일부입니다.
눈은 영사기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질 세계의 내적 이미지, 즉 관념을 투사합니다. 입은 말을, 귀는 소리를 각각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미지와 소리를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각은 관념을 물질로 표현하는 창조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생은 현재의 나이기도 하고 나는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하죠. 존재 전체는 그에 속한 모든 마음의 총합인 것입니다. 또한 한 존재 속에는 모종의 은밀한 방식으로 인격체인 퍼스널 렐리트의 모든 파편이 각각의 의식을 유지한 채 깃들어 있습니다. 존재는 잠재의식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파편들을 조정하죠. 식물과 나무조차도 어떤 의미에선 모든 것이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격은 자신이 속한 전체적인 존재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엔 근본 존재의 모든 속성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자기 자신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에 따라 일상적인 행동을 결정합니다. 물질적인 우주는 별, 의자, 사건, 돌, 꽃 등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을 유발하는 셈이죠. 바꿔 말해 자신의 현실관에 따라 안전하거나 두렵다고 느끼고 행복해하거나 슬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끈끈이 종이에 붙은 물질처럼 육체적 현실에 붙잡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더욱 악화되어 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주란 우리가 탄생했을 때 등장했다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떠나게 되는 무대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하루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기쁨을 미심쩍인 눈길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라거나 탈출 불가능한 사형 집행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서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육체적 물질을 만든 것입니다. 의식은 한번 쏟아 부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물질화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자이며 이 세상은 합동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과 현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의 내적 생명력을 사용해 육체라는 물질을 창조한다고 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아는 물질적 세상의 창조자일 뿐이죠. 화학 성분들 자체가
의식이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먼저 생겼고 그 후 형상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체내 모든 장기 사이에는 의식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자와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합쳐져 세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세포 의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합은 원자와 분자가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성취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한히 이어져 결국 육체적 메커니즘을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될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신 에너지를 건축용 블록처럼 이용 가능하도록 조직하고 변환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물질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물체의 상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신 물체의 패턴을 이루는 심령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재창조를 이룸으로써 겉모양을 더욱 확고하게 혹은 취약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할 만큼 오랫동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배후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물체의 패턴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각각의 재창조는 처음보다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변화로 지각되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죠.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형태는 수없이 새로운 성분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의식은 육체적 물질을 통해 3차원적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개인화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가소성 있는 형태로 물질이 창조되죠. 이러한 창조는 마치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처음엔 약한 빛으로 시작됐다가 빗줄기가 강렬해지고 이후 다시 서서히 빛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결코 성장하거나 낡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나 행동은 암시라는 것이 없다면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내적인 동의와 의지가 없다면 외적인 행위나 사물을 감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행동과 사물 배후에는 그런 것들을 성립시킨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암시란 특정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내적인 의지이자 동의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동의는 내적인 데이터로 물질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을 발동시키는 방아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우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관념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로 드러나는 사물이나 사건은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세상은 내적인 작용이 결과이죠.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물질적 사실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효소는 손과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학성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생각 에너지의 추진체로서 관념이나 이미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또한 육체가 내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피부와 모공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물질화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효소에 의해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물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강도가 물질화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약할 수도 있는 거죠. 화학 반응은 피부 조직 내에 모종의 전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여러분의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사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그 물질들이 충분히 보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집도가 저조한 상태에선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과 섬유세포들은 내적 자아를 물질적 현실과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적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전체적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통로를 따라 몸으로부터 외부로 전달됩니다. 그 통로들은 자아의 텔레파시적인 사념, 충동, 욕망을 외부로 운반하면서 객관적인 사건을 변화시키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나 사물은 고도 전화를 띤 심령 충동이 육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즉 물질로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의식 집중점입니다. 고도의 전화를 띤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물질로의 폭발이 일어나는 배후의 현실은 물질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충돌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하는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에너지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나 사후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러 가지 삶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현실을 만들며 에너지와 관념을 경험으로 전환하는 법을 터득하죠. 지금의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장 환경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윤회를 합니다.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삶을 지속하죠. 우리는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조건을,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재단된 환경과 도전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탁월하거나 모자라는 두뇌 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이나 불완전하고 추악한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호화찬란한 세계에서 사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가난과 궁핍에 허덕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오직 윤회론만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의 논리적인 틀 속에 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운명이 우리에게 떠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어려서 죽거나 전쟁 중에 살해당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현재 속에 살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내적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상 속에 들어온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생에서의 잘못 때문에 다른 생에서 벌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질병을 보다 원대한 계획의 일부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거나 모종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죠. 카르마는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이 카르마를 통해 경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무지의 틈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언제나 자유의지가 개입됩니다. 해답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버린다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각성 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을 때 여러분은 다른 차원을 여행하죠. 이미 다른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이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남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며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사이에 마지막 단어도 이미 발성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란 없기 때문이죠.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차원적 현실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물질적 현실에 구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일부분이 바로 전체적인 자아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836년에 어디에 살았다고 말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적 현실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꿈속에선 100년이나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은 결코 꿈꾸는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자신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 꿈의 차원에 제약받지 않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즉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내적 자아에게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실에선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윤회의 자아들은 낱말 맞추기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분이면서 개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관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윤회 전생이 순차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란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도 여러분이 연속적인 시간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각기 주도적인 에고를 표출시키는데 그 에고들은 모두 내적 정체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은 동시에 전개되고 있죠. 오직 그 삶 속에 참여한 에고들만이 시간을 구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이 원인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생의 특정한 측면이 현재 행위 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면 실상은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아는 자신에게 속한 자아들이 온갖 체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된 자아들은 하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유사점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 체험을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삶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죠. 다른 삶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생을 모르고서는 현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현실 차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수많은 육체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존재는 세 가지 역할을 경험하기 위해 육체적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 자식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경험하는 데는 두 번이 삶으로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 인격체인 퍼스널리티가 성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는 거죠. 육체적 환경에서 잘 발달하지 못한 자아들이 다른 현실 차원에선 자신을 충분히 실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해 윤회 전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도 삶과 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회를 통해 새로운 특징을 익히는 주체는 개인적인 에고와 잠재의식뿐이며 자아의 다른 지층은 과거의 체험, 정체성, 그리고 지식을 계속 유지하죠. 사실 에고는 그런 잠재의식적인 기억 덕분에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깊숙한 지층에 다른 삶에서 얻은 경험들이 깔려있지 않았다면 에고는 다른 개인들과 관련을 맺으며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유전자를 통해 생물학적으로도 전달되지만 과거생에서 얻은 지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하여 힘들게 최초의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직도 석회시대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다양한 에너지 파동과 윤회의 패턴들이 존재하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석회시대마다 새로운 주체들이 육체적 삶의 최초 경험을 쌓고 진보하면서 지구를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성취와 책임을 바탕으로 온갖 의미와 목적을 수반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아의 각 부분들이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자아의 다른 부분들의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의 전체적인 존재들은 매우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하면서도 다른 존재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죠. 자아의 수많은 충돌들이 전체적인 자아를 구성하듯이 수많은 존재들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생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건전하며 균형 잡힌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전생을 만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스스로 만들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자아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이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이죠. 심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거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텔레파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리라 기대한다면 그런 내용이 텔레파시를 끊임없이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암시에 반응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전달받는 집단 암시에 따라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집단 암시에는 구두로나 정신 감흥적으로 전달받는 타인 암시뿐만 아니라 깨어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암시도 들어갑니다. 의기소침한 것은 타인이나 자신의 부정적 암시에 걸린 결과이죠. 만약 친구를 보면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라거나 구제불능이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러한 암시를 받아들이고 이미 나약해진 정신 상태에서 암시대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암시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에겐 정말 희망이 있어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암시는 그가 의기소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텔레파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상이나 생각을 정신적인 심상과 생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자신보다는 남들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의 모습은 당신 자신이 물질화된 것, 즉 당신이 생각하는 자아상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려 든다면 바로 당신이 자신을 속이면서 그러한 자아상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악함과 고독만을 발견한다면 사악함과 고독에 집착하여 그러한 심상을 외부로 투영하고 다른 광경에는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남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게으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관념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약점을 남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죠.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것은 잠재의식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좋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을 삶의 토대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나는 오로지 긍정적인 암시에만 반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나 남들이 부정적인 사념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두면 결국엔 부정적인 상황을 빚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강도에 따라 낙심과 절망에 빠지거나 두통이 몰려오게 마련이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즉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이며 새로운 현재이다. 난 이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육체적인 증상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즐거운 측면에 주의력을 돌리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통이 재발된다는 암시를 육체에게 더 이상 걸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반복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통찰하고 직시하며 다른 긍정적인 생각들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런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감정을 통찰해야만 하죠. 그 후엔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대신 긍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압한다면 분노를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대체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다면 부정적인 상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암시를 방어하는 기제를 갖고 있죠. 이러한 자신의 면역 체계를 신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고방식 자체가 부정적일 때에만 부정적인 암시에 반응하죠. 그런 경우엔 자신에게 필요한 온갖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러움은 정말 중요합니다. 진실로 자연스럽다면 자동적으로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암시에 신경 쓸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침없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감정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단지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는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세차게 몰아치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죠. 우리의 신경체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허락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죠. 감정을 부인하기 위해 애쓸 때에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 자아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지만 달걀이 여러분 자신은 아니듯 생각과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고기와 달걀에서 육체적 구성 성분을 얻듯이 생각과 감정에서 정신적 구성 성분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나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인격이 잠시 병적인 요소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질병과 같이 심신에 지장을 주는 활동 역시
자아의 구조에 포함되죠. 일단 그것이 인격체 속에 받아들여진다면 갈등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거나 해로운 것이라도 자아는 일단 자신의 일부분이 된 것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이 배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우선 고통은 불쾌하지만 의식이 경계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한 강렬한 감각은 어느 정도는 의식을 자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극이 모멸스러울 정도로 불쾌한 것이라 하더라도 심리적 구조의 일정 부분은 이를 무차별하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자극도 아주 생생한 감각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자극, 심지어 고통스러운 자극에 대한 무기는 의식이 기본적인 일부분입니다. 이런 행위는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자극을 묵인하지 않고는 인간의 구조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원자들과 분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신들의 소멸을 즐겁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도 복잡한 자아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멸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행위의 일부분으로서 인식합니다. 고통에 대한 에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인격체가 질병과 같은 장애가 되는 행위들을 받아들이는 까닭은 이해하기 위해 이상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지식입니다. 질병이 언제나 인격체의 문제를 수반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건강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원래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체 구조가 당면한 고난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인격체의 전체적인 초점, 즉 주요한 집중력이 건설적인 분야에서 장애가 되는 행위, 다시 말해 질병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질병은 새로운 통합 원리를 대리합니다. 통합 원리란 인격체 자신을 형성하는 행위 그룹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인격체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분으로서 나름대로 목적을 지닌 것이며 인격체를 침범한 외부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 원래의 목적을 이룬 후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는 한 장애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죠. 설사 그런 경우에도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수단으로서 퍼스널리티를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인격체인 퍼스널리티의 구성성분이 될 행위들을 철저히 통찰하지 않은 채 그것이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관과할 때 보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내적 자아의 일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아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물질적 현실을 경험하는 일부분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증상이 아닌 외적 질환은 대개 해결 과정 중에 있는 문제들, 즉 공개된 문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질병들은 발견 과정의 산물입니다. 가벼운 외적 질환들은 치료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가짐을 바꾸고 병증이 나타내는 내적 문제를 탐구하며 증상의 개선 여부를 통해 자신의 진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증이 궤양과 같이 내적인 것이라면
아직 문제 자체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병증도 육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증의 가시성은 문제에 대한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노화 과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의식의 주요한 부분이 내세의 영역으로 이전되어 대개는 그곳을 완전히 지각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초점은 서서히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삶의 차원에서 작용하기 시작하죠. 육체적 질환은 인격체가 새로운 육체적 자극을 거부하고 고의든 실수든 육체적 경험을 회피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입니다.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 경로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치기 전에도 의식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유기적 조직체의 기능 정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내적인 결정이 육체적 증상을 유발하며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윤회적 삶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투사시켜 스스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질병이 육체로 투영된 왜곡된 관념이 결과임을 깨닫는다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자각은 자신이 전생에 앓았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은 사실상 동시에 전개되며 그런 평행의 자아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길 요구하며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구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지속적인 삶의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목적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인격이 지닌 독특함은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현재 인격이 지닌 독특한 목적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삶에서도 현재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현재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축복과 기쁨으로 심장의 박동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제껏 받은 축복과 삶을 고대할 만한 이유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충만한 은총을 얻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삶에 바침으로써 얻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적인 지성을 신뢰해야만 하는 거죠.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의 육체적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개인화된 의식체로서 그 에너지의 일부인 거죠.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부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삶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온갖 풍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갖가지 부족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분야에서는 거칠 게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선 많은 장애물에 부닥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남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체면과 가벼운 체면 상태를 활용하여 내적 문제를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적 자아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의식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설사 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자신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꿈이 인간의 온갖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은 꿈을 이용해 잠재적인 동기를 탐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즉 꿈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영감을 얻으며 활기를 되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인격체는 에너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체는 각성의식의 체험뿐만 아니라 꿈 체험을 통해 변화되죠. 인간은 육체적 환경에 영향을 받듯이 자신이 창조한 꿈의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아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각하지 못할 경우 자아의 한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꿈을 의식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체는 모종의 의식 레벨에서 꿈의 구조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깨어있는 상태에선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행위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도를 실패하면 문제, 즉 행위가 질병으로 물질화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꿈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꿈속 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대부분 꿈 치료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도 꿈에선 비교적 무해하게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공격성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혹은 꿈에서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이 공격성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암시를 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격성의 표현과 관련된 암시를 걸 때 꿈속 행위의 대상이 특정 인물은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진정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암시를 걸어선 안 되는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엔 여러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텔레파시의 현실이나
불가피한 죄책감이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꿈속에서도 우울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원기를 회복시켜줄 유쾌하고 즐거운 꿈을 꾼다고 자기 암시를 건다면 오히려 꿈을 통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개개인이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육체적 현실만큼이나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현실로 변화시킴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분별력으로 자신의 관념을 꿈이 사물이나 사건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들은 존재성을 얻고 무수한 차원에 걸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나름대로 목적을 위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상징을 선별하여 외부에 투영합니다. 가치를 이루고 내적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구조물로 투영된 에너지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에너지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형태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죠. 그러므로 꿈꾸는 사람이 수축을 통해 꿈에서 깨어난다 하더라도 꿈이 현실은 그와는 별개로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가능해도 소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이 꿈속 삶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러한 꿈속 우주가 실재한다면 어째서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에 좀 더 침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만 꿈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꿈속 우주도 물리적인 우주처럼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우주도 결코 둘 이상이 개인에게 똑같은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개인적인 상징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세계에서의 색깔이나 공간상의 배치와 같은 기본적인 속성들 역시 꿈의 기본 속성들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유사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죠. 텔레파시망이 마치 악요처럼 물리적 우주를 불확실한 위치에 간신히 고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존재와 특징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도록 말입니다. 꿈의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와 똑같은 종류의 우주입니다. 단지 그 세계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경이로울 정도의 유사성을 지닙니다. 우선 현재 육체적 차원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특정한 주기로 전에도 동일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친숙성을, 즉 특정한 시기에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았던 것에서 비롯된 결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 체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다양하지 않죠. 관념이 물질적 세계에서 물질을 구성하듯이 어떤 상징들은 꿈의 세계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세계를 결합시키는 것과 똑같은 영적 동의가 꿈의 세계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우주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확인된 요소들에, 즉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둘 이상의 인간이 지각하는 동일한 육체적 사물이 어떻게 하나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혼돈스럽고
없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까닭은 단지 우리가 꿈이 파편만 기억하고 통합적인 요소들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꿈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직관적이며 연상적인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겉보기엔 별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은 아주 단순하게 미해결된 현재의 문제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꿈의 사건은 전생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의 사물은 사실상 이중, 삼중의 의미를 지니는 심층적인 데이터의 상징들이죠. 이를테면 전생의 정보를 포함한 꿈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환기시킴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생에 대한 꿈을 꾸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의식을 차리고 잠을 잘 때는 무의식 상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잠시만 시각을 달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관점에선 그림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 방문한 장소들은 현재 육체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만큼이나 실제 않은 곳들입니다. 자아는 하나뿐입니다. 다만 그것이 다양한 차원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물질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만 꿈에선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꿈에서 본 장소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반대로 꿈속에선 깨어있을 때 본 장소들이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육체는 꿈꾸는 자아가 머무는 꿈의 장소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는 공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꿈의 장소는 육체가 잠자는 방과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침대나 의자, 장롱과 겹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은 여러분이 각성 상태에서 인지하는 침대, 장롱, 의자 등과 똑같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물은 지각작용이 결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적 에너지로 지각 대상의 패턴을 구성하고 사물로 인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체가 구체화된 차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에서 여러분은 육체적 세상의 것과 똑같은 원자와 분자로 자신이 작용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동안엔 침대나 장롱, 의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꿈에서 깨어나면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꿈의 세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관념과 실용적인 발명품들이 꿈의 세계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자신들을 물질적인 현실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각성 의식 상태의 인간을 꿈의 세계와 연결해주죠. 상상력은 종종 꿈의 데이터를 원상 복구시켜 일상생활 속의 특정한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합니다. 꿈속 우주는 물질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들이 존재 가능성을 거부하는 한 그것들의 육체적인 출현은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 현실도 나름대로의 형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형체들은 내부의 에너지에 존재하는 잠재력이 최초로 표현된 산물들입니다. 잠재적 형태는
그것이 물질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앞으로 5년 후에 살게 될 집은 지금 관점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 집은 광대무변한 현재 속에선 분명히 형체를 갖고 존재합니다. 꿈속 현실이 특정한 레벨에선 그런 형체들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꿈속 현실에선 아직 접할 필요가 없는 다른 수많은 종류의 현상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땐 아주 간단한 규칙들만 알면 되죠. 하지만 꿈속 현실에선 그보다 훨씬 폭넓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에고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각성 의식은 에고가 아닙니다. 에고는 물질적 현실을 다루는 각성 의식의 일부분에 불과하죠. 각성 의식은 꿈으로 갖고 갈 수 있지만 에고는 불가능합니다. 에고를 갖고 있는 한 꿈이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진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중 어떤 현실은 조작이 가능하지만 또 어떤 현실은 조작이 불가능하죠. 또 어떤 곳은 스스로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전혀 낯선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현실이 다른 차원에 속하며 어쩌다 실수로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태양계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문은 대개 단편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쩌다 그런 세계들을 접할 경우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되 의도적으로 다시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적인 꿈을 꾸는 거죠. 그러한 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집단적인 꿈 속에서 인류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류가 꿈속 현실 속에서 도출한 해결책은 그들이 육체적 세상에서 받아들인 해결책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꿈속의 해결책은 인류의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집단적인 꿈이 없었다면 미국은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비팔치듯 퍼부어지는 모든 텔레파시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의식하게 된다면 현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하는 꿈의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경험을 통해 정체성이 강화되는 동안 자동적으로 자아학정이 이루어져 조작 가능한 현실 세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물질적 현실을 바꾸고 육체적 체험은 꿈이 체험을 바꿉니다. 둘 사이엔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꿈을 통해 우리의 의식은 다른 종류의 현실 세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꿈을 잊어버리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죠. 각성의식이 에고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수많은 다른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물질이나 반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이 중간적 성격을 지닌 무수한 종류의 현실들이 존재하죠. 이 밖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가능한 현실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내적 자아는 꿈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합니다. 꿈은 전자기적 실체를 갖고 있죠.
이러한 실체를 통해 그것들은 꿈꾸는 사람과는 별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형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형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질적 형태는 아닙니다. 모든 체험은 우리의 세포 속에 전기적으로 암호화되며 육체가 없어도 얼마든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꿈의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것들은 수많은 차원에 걸쳐 존재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건물처럼 실재하는 것으로서 수많은 세계 속에 각가지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창조된 것은 결코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꿈의 전기적 실체는 암호화함으로써 두뇌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지각 범위 내에서도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꿈의 체험도 육체의 세포 속에 전기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로 보존되는 거죠. 꿈의 체험은 다른 모든 체험과 함께 세포 속에 존재하고 세포들은 그것들이 형태를 구성합니다. 전기적으로 암호화된 신호들은 완결된 체험의 닮은 꼴을 만들어내는데 그 패턴은 육체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꿈은 인격체와 함께 독자적으로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꿈이나 생각, 욕망, 체험들을 포괄하는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전기적 신호들로부터 자신이 닮은 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을 때 인격체인 퍼스널리티는 물질적 형태와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른 현실 세계 속에 자신이 닮은 꼴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자아나 쌍둥이가 아니라 같은 존재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현재의 자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능력을 개발한 자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정보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우리와는 다른 지각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 구조 속에는 무수한 종류의 물질들이 존재하죠. 물론 육체적인 감각으론 다른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진 이 세계들을 지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적 감각이 사용법에 숙련되면 그러한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또 다른 자아는 그런 방면에서 앞선 단계에 도달해 있죠. 그의 세계 자체가 그 방면에서 여러분의 세계보다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의식 역시 다른 현실 세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의식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한 약으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약들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일정 기간 동안 자극을 차단하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시 자극제를 주입하죠. 물론 매우 복잡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자극은 육체에 주입되어 두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육체 이탈 체험을 통해 의식이 투사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두뇌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엔 의식과 육체가 정상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뇌에 주입하는 자극제는 일종의 자양분으로서 두뇌 밖의 의식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절정의 의식 상태를 유지하며 모든 정신적 기능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의식의 집중적인 활동기 사이에는 무의식의 기간이 끼어드는데 이것 역시 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의식의 기간 동안 두뇌에 주입한 약은 의식 투사를 담당하는 두뇌 영역에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시간으로 말하자면 의식의 활동기는 대략 3일간 지속되고 이후 환경에 따라 하루 반나절에서 4일 정도 무활동기가 이어지죠. 원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의식 에너지를 이전할 땐 뇌파를 비롯한 특정한 패턴들이 다른 세계에 맞게 자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뇌파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유형의 뇌파들이 있죠. 아까 언급한 약들은 필요할 때 뇌파를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를 들어오고 나갈 때 뇌파의 패턴이 적절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의식은 그 세계에 갇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한 자아가 있고 이 행성에서조차 동시에 다양한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각하든 안 하든 행동은 행동이며 가능한 사건도 사건입니다. 생각이나 바람, 욕망 등도 모두 사건이죠. 인간 세계는 육체적 사건에 반응하듯 생각, 바람, 욕망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꿈에서 몽롱한 의식 상태로 가능한 사건들을 종종 경험하죠. 이것은 한쪽 세계가 다른 세계에 유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아는 각기 다른 차원에 속해 있으면서도 함께 전체적 자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세계는 물질 세계만큼이나 실제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죠. 단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가끔 꿈속에서 그 세계를 혹은 자신이 가능한 자아들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꿈 이미지 역시 명확한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가령 꿈속에서 사과 한 개를 들고 있었다면 깨어나는 순간 사과는 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사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각성 상태에서 이를 지각하지 못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가능한 사건들의 실체를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체적 자아의 부분은 가능한 사건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꿈속이 나는 가능한 사건들을 체험하는 자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 가지 행위를 놓고 선택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해 경험하죠. 내적 자아는 나머지 두 행위 모두 경험하지만 육체적인 현실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내적 자아는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점검하고 다른 문제를 결정할 때 참고하죠. 꿈꾸는 자아가 꿈속 행위를 경험하듯이 가능한 자아는 가능한 행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존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아의 지층들 간에는 끊임없이 잠재의식적 정보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는 체험은 수많은 자잘한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전체적인 현실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아의 특정한 부분은 에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경험하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 자아가 사건 X를 경험하는 동안 자아의 다른 부분은 에고가 경험했을 수도 있는 다른 가능한 사건들로 의식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한 가지 사건만 선택해야 하죠.
반면 자아의 그 부분은 다양한 가능한 사건들을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고가 사건 X만 경험하는 동안 다른 사건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은 악수를 단순한 한 가지 행위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악수는 사실상 수많은 자잘한 행위로 구성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자잘한 행위들을 하찮게 보고 하나하나 인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무수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인식하죠. 자아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한 사건들을 순식간에 의식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악수를 구성하는 무수한 작은 행위들을 잠재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인지하듯이 말입니다. 가능한 사건들은 에고가 육체적으로 경험하기로 선택한 사건들만큼이나 실재하는 것입니다. 사건 X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죠. 의식적 에고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건 X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에고가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무수한 가능한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육체적 자아가 그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세계에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한 사건들 역시 다른 차원에선 분명히 실재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이나 깊은 공허감으로 인해 일종의 누전현상을 일으켜 자아의 일부분이 다른 가능한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인 퍼스널리티는 3차원적 삶 속에 현실화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부분적인 측면입니다. 퍼스널리티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체성은 그 모든 경험을 사용하면서도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아가 무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아는 환경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널리티에 관한 여러분의 이론은 텔레파시나 투시력 혹은 윤회 전생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심리학은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수많은 차원에 걸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신을 통해서도 퍼스널리티의 자유로운 본질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자신이 다른 부분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의 에고가 물질적 현실과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자신은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실체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죠. 이를테면 거울로 여러분이 에고를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나 내적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자아 속에는 최고의 정체성, 즉 전체적 자아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정수로 이루어진 퍼스널리티로서 수많은 삶을 살아왔고 인격을 취해왔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영혼입니다. 퍼스널리티와 정체성은 육체적 형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육체라는 우주복을 입은 우주의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성은 결코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하죠. 무지로 인해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자아는 한계를 갖지 않습니다. 개인 의식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자신이 경험을 통해
각가지 퍼스널리티, 즉 자아의 파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편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파편이 내적이며 영적인 구성 요소들은 전체적 자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파편들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존재 집단 혹은 전체적인 영혼 집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한 생애 내에서도 다양한 에고를 나타냅니다. 에고는 내적 자아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의 표면에 부상시키는 우리 자신의 일부, 즉 특성들이 그룹에 불과하죠. 그리고 에고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퍼스널리티의 정체성은 자신을 의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정체성이란 존재의 차원이며 행위 속이 행위이고 그 자체에 의지하여 전개되는 행동입니다. 정체성은 바로 이런 행위야 행위의 뒤섞임을 통해 성립되죠. 행위의 에너지, 행위 속에서 행위에 근거한 행위의 작용이 정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체성이 행위로부터 만들어진다 해도 둘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행위가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입니다. 정체성이 없다면 행위는 아무 의미도 없죠. 왜냐하면 행위를 실행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그 본성상 스스로의 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창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단순한 존재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존재까지 어김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행위는 물질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적 우주의 생명력입니다. 내적인 생명은 자신을 완벽하게 물질화하고자 하는 욕망과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인해 깊은 딜레마를 겪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딜레마가 행위를 낳고 행위의 작용을 통해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행위는 이 모든 구조의 일부분을 이루죠. 이처럼 행위는 본성상 정체성을 만들어 가지만 또한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변화를 수반하며 모든 변화는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안정성에 의존한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정체성은 특성상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하지만 안정성 자체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특성상 끊임없이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속성상 변화의 동인이 되는 행위가 빚어내는 딜레마는 불균형을 낳는데 바로 창조적 부산물인 자아의식입니다. 의식과 존재는 섬세한 균형보다는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균형이 풍요로운 창조성으로 인해 항상 균형이 유지되는 현실이란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1년이 창조적인 갈등 구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체성은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행위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변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행위의 결과이며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매 순간 동일하지 않듯이 정체성 역시 항상 동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정체성의 파괴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없는 의식은 의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정체성은 존립할 수도 없죠.
그러므로 의식은 그 어떤 객체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창조적 딜레마가 낳은 행의 차원이요, 기적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딜레마에서 비롯된 자아의식은 에고의식이 아닙니다. 자아의식은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식이면서도 자신을 행위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로 세 번째 창조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의식과 행위의 분리는 불가능하며 정체성은 행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 번째 창조적 딜레마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아의식은 행위 속이 행위의 일부분인 의식 상태를 수반합니다. 반면에 에고의식은 행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즉 행위를 에고의 존립 기반이라기보다는 에고의 결과물로 지각하려는 의식 상태를 수반하죠. 이러한 세 가지 딜레마는 내적 생명이 자신을 경험하는 세 가지 현실 영역을 대표합니다. 바로 여기서 내적 생명이 완벽한 물질화를 이룰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신을 물질화하고자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생명이 내적 차원의 보탬이 됩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결코 완료될 수 없죠. 어떠한 형태로 물질화되든지 간에 행위는 추가적인 물질화의 가능성을 늘려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적 생명은 자생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우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감각 구조 속에선 육체적 시간은 꿈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전체적 자아가 안팎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으며 모든 시간은 하나이고 모든 구분은 환상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는 육체적 두뇌와 비육체적 두뇌 속에서 일련의 전자기적 연결고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영향을 받고 유일한 현실이라 믿는 미래 역시 두뇌와 마음 속에선 일련의 전자기적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는 똑같이 실재하는 현실이죠. 때로는 과거가 현재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은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변화시킨다고 믿지만 실상 현재의 행위는 과거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거 역시 인지자의 주관에 달려있고 그에게 종속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구성하는 전자기적 연결고리는 대부분 인지자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지자 자신도 엄연한 과거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고리는 변화될 수 있고 변화는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억과 과거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기억을 재구성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마음가짐과 연상 내용이 바뀌면서 과거 역시 끊임없이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 속에는 아직도 아이가 존재하지만 어른은 결코 과거의 그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른 속 아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그러한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닥칩니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종종 심각한 신경병이 초래되기도 하죠. 다시 말해 육체적 두뇌와 비육체적인 마음 속에 전자기적으로 존재하는 상징, 복합관념, 이미지를 부여받는 현실만이 과거라 불릴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변화, 새로운 연상과정 혹은 그 밖
적의 무수한 행위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전자기적 연결고리를 만들거나 기존의 연결고리를 파괴합니다. 모든 행위는 다른 모든 행위를 변화시키죠.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행위는 과거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돌멩이를 호수에 던지면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선이란 단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지각하는 한정된 행위의 양에서 비롯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에 반응하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기에 자그마한 현실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에고의 관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그러한 반응을 주의 깊게 걸러내어 의식에 떠오르지 않게 하죠. 에고는 그러한 현상을 귀찮고 성가신 정보로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실체를 인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적 자아는 육체적 죽음 후에 벌어질 사건들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는 에고의 시간 감각에 구속이나 제지를 받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각한 사건들은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사건들도 실제 육체적으로 일어날 사건들만큼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과거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미래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닥치기 전뿐만 아니라 닥친 후에도 그 사건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는 미래만큼이나 실제합니다. 과거는 마음과 두뇌 속에서 전자기적 흐름이 형태로만 존재하며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미래 행위 역시 완료된 과거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른 모든 사람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육체적 삶이 일반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정체성과 의식은 지구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의식은 물질이 배후에 있는 힘으로써 물질적 현실 외에도 다른 수많은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시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 물질적 현실이 원칙이며 정상적인 존재의 양식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현재의식이 원천과 힘은 결코 육체화된 적이 없으며 각 차원의 수많은 존재는 물질적 세계가 존재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세계는 환상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그것을 초월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환상들도 분명 실제하는 거죠.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현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을 얻는 데 시간이 필요 없는 맑고 투명한 존재 상태이죠. 내적 자아는 그 속에 각가지 존재 양식과 윤회를 통해 얻은 모든 인간적 지식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이라 부르는 것은 모든 의식의 총합이죠. 신은 모든 퍼스널리티의 총합 이상의 존재이며 모든 퍼스널리티는 바로 신의 실체입니다. 창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태아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법을 아는 의식적인 힘이 깃들어 있죠.
이 힘은 모든 의식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식의 일부분이며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삶과 세상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강제로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꿈을 실현하며 자신이 물질적 현실까지 만들고 있죠. 세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는 내적 자아가 물질화된 결과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기 안에서 영생하는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안에도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 폭력은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부로 반영하여 물질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품었을 경우에도 그 사랑이 반드시 물질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